2023년 7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내 가치관들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들이 깨어지는 경험은 꽤 힘든 경험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가치관들, 생각들이 깨어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을 하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확장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술은 낡은 부대에 담는 게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신 비유가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가치관의 확장을 이루어 내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헌 가죽 부대, 헌 가치관 그것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으시고 기존에 있던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심을 통해서 즉 새로운 가죽 부대 그것을 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깨어짐을 경험할 때는 당황스럽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첫 단기 선교를 갔던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단기 선교를 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연변과 북경을 다녀오는 일정이었는데 연변에서 한 장애인 마을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청년부 단기 선교지긴 했지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선교를 가셨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마을에 가셔서 예배를 하면서 병 고침의 기도, 병이 낫기를 여러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더랬습니다.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신 분이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다리 길이가 현저하게 다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 눈에도 보이게 이 짧은 다리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리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것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제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만 봤던 치유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곳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크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알아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와 다소 경직된 유대인 베드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미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였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고넬료는 어떤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는 지중해 바다에 위치한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가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대는 일종의 예비 부대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 부대는 이방인들로 대충 조직한 그런 부대가 아니라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정규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개종은 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그냥 흔히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본문 2절은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루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넬료야, 내가 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응답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부르고 하인 둘도 함께 붙여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지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와 말과 같이 요파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거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여러 동물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정한 동물만이 아니라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동물들도 있었기에 베드로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즉 못 먹겠다고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대화가 환상 중에 세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환상이 마무리되지요. 자, 여기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경건한 듯 보이지만 경직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먹을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비록 이방이기는 했지만 어떤 유대인보다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온전한 의미도 알려주셨고 경계들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이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지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그런 모습, 자신의 편협한 모습을 깨닫고 그 편협한 가치관을 깨뜨리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새 수를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드로의 가죽 부대, 즉 베드로의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야 할 사도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가치관을 뒤흔드시고 깨뜨리셔서 이제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작업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내 자아가 바탕된 나의 가치관 또는 세상의 가치관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치열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나의 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좀 얼마 했다고, 나의 직분이 이렇다고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는 그런 경직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나의 헌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죽 부대의 새 수를 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수는 너무 깊어서 감히 우리가 주님의 수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하나님마저 가르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깨뜨린다는 것이 때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그 가치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오늘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대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